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이민을 올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답게 살자, 문화적인 생활을 하자, 또 꿈의 드림인 넓은 집에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을 하죠.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집값, 뭐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만 부동산 가격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의 전망이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요즘의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렵게 장만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마련한 집, 이 집값의 시세가 2022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한번 오늘 짚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내 자녀들을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좀 집을 줄여서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집 장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집을 장만을 해야 될 시기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의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 또한 오늘 영상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함께 하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하시면 주변 분들과 좋은 소식과 상식이 늘어나시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집값이 내년 말까지는 지금보다도 대략 16%까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미국의 투자은행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급격히 상승해서 더 오를 여지가 작다는 일반 관측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분석이죠. 공급망의 위축, 에너지 가격의 폭등세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가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숱하게 글로벌 핫 이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깃값, 뭐 어제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커피, 그리고 일반적인 프랜차이저의 햄버거, 혹은 코카콜라의 콜라까지도 오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물가상승이 금리상승을 불러일으켜서 모게이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 모게이지 금리를 끌어올리면 지금의 주택시장 호경기에도 아주 찬바람이 씩씩 불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는 그러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경기가 현재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리고 2022년의 전망치는 왜 그렇게 내놓고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도 짐작을 하시고 또 많은 뉴스와 매체들을 통해서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 한번 정리하고 종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 경제가 반도체에서부터 석유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영역에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 부족 문제가 가장 오래 갈 것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주택의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 감염을 우려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교외 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이 밀레니엄 세대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해볼까라고 나서는 시기까지 겹쳐 있어서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수요,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 주택이 건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 매체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코노미스트에 주도해서 분석 보고서의 자체 모델 시뮬레이션의 결과로서 미국의 집값이 2022년 말, 내년 말까지는 1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또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팬데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정책이 무지한 양적 완화가 모기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도 주택 수요를 부추긴 또 다른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반면 이 공급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공급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재, 주택을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에 있어서의 부족, 인력난이 겹쳐서 줄어들고 있고
주택 매물 역시 감소해서 시장은 극심한 수요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요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주택 수요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가격 역시 앞으로도 계속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만약에 나설 경우에 자금이 집값 고공행진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또한 골드만삭스는 지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심각한 주택 공급 차질이 결과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의 과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지금 현재의 물류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인력난으로서 각 업체가 직원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고 자, 이 내용도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커피값이 왜 오르느냐?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주급을 더 올리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그 가격을 넣을 수밖에 없다. 햄버거 가격은 왜 오르느냐? 마찬가지로 햄버거 가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더 올리고 그 올린 임금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에 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주택시장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공사의 업체들을 직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된 건설 현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현재 2021년도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하다는 그런 대도시의 말들이 있는 것처럼 2022년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16%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이 전문가들 얘기와 또 이에 경제 매체들이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세상을 살면서 100%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추세를 본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의 가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집을 이렇게 폭등을 할 때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내 가격이 얼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고 이사를 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만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 집을 비싸게 팔았다면 내가 살 때에도, 내가 렌트를 다시 갈 때에도 그만큼 가격이 높겠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는 데이터 시대, 온라인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상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겠지만요. 인터넷의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세 측정기에 내 집 주소를 인풋해서 서치를 하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셀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물론 이 현재의 내 집 시세가 궁금한 누구라도 아주 손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자동 측정 모델로 불리우는 측정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입력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AI 기술처럼 로봇 엔진이 측정을 하는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과세액 등 공공 데이터와 회사별로 특수한 알고리즘으로서 작동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질로우, 리얼터.com, 레드핀.com, 체이스.com, 리맥스.com 등 거의 모든 부동산 정보 관련 사이트들이 이러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린 이러한 사이트들 다섯 가지가 보통 대표적인 사이트인데요. 질로우, 리얼터, 레드핀, 체이스, 리맥스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쉽게 내 집의 주소를 넣고 한번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손쉽고 빠르게 집값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쉽게 다가서서 내가 결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집의 위치와 면적, 방의 개수, 시장 상황 등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로봇 엔진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하에 베이스먼트에 레노베이션을 했다든가 또 집에 있어서 루프, 집에 천장을 좀 바꿨다든가 페인트를 다시 칠했다든가 펜스를 다시 놨다든가 잔디를 다시 심었다든가 이런 주변 요소와
또 주변에 가까운 데에 커머셜 빌딩들이 있어서 소음이 있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단점도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다고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겠죠.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부동산, 즉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브로커를 통해서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나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주제가 팔려는 입장이니까 이 팔려는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최근에 이루어진 주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까지 아주 종합해서 해당 지역의 적정가를 비교해서 제시할 수 있죠. 즉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2블럭 서웨이에 있는 집이 얼마에 얼마 전에 누구한테 팔렸다. 얼마 전에 세 번째 집 뒤에 있는 집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해서 얼마 정도를 더 받아서 팔았다. 이러한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식과 특수 상황까지 좋은 거래를 위해서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재산세 산정을 하는 그러한 부서,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 property tax를 내시죠. 주택 관련의 재산세를 통해서 집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용할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재산세를 얼마 정도 낸 거에 따라서 집의 가치를 비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소리죠. 이 각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의 산정국에서는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변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 평가액은 집을 팔 때의 주변의 다른 집들과의 비교를 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운티와 로컬 정부가 산출한 수치로 매우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특정한 시점에 맞춰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특정한 시점에 맞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장점이죠.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치는 알 수는 없지만 반대로 건축한 연도, 집의 장단점 등 실제 주택 거래 과정에 쓰이는 다양한 요소들의 평가는 어려운 점이 다소 있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다만 재산세 하나를 통해서 산정을 해볼 수 있는 재산세 산정국을 통하는 체크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방주택금융청이라고 있습니다. 참 생소한 부분인데요.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라는 이제 미국의 기관이 있는데요. FHFA입니다.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주택가격지수 HPI라고 하는데요. 이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는 www.fhfa.gov입니다. 지역별로 거래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해서 내가 살 계획이 있거나 또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있는 동네의 기존의 히스토리를 보려고 한다면 아주 추천해 볼 만한데요.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산정 가격의 비중이 검색을 하는 내 입장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이제 추이만 주변의 상황만 체크하시기에는 도움이 되실 만한 이 연방주택금융청의 웹사이트, 다소 영어가 수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좀 편치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의 웹사이트까지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확인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 감정사를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팔 의향이 있고 내 집에 대해서 시세를 내 가게 살림의 버젯으로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이 감정사를 고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일 수도 있죠. 이 감정사를 고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가격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내가 적정한 가격과 제대로 팔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전문적인 주택 감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모기지의 랜더와 상담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한다면 감정사를 찾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주택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먼트에 내가 레노베이션을 했고 페인트를 다시 칠했고 물 새는 데 있어서 파이프를 교환을 했고 구체적으로 내 집 시세를 아주 데이터화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사를 한번 고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모기지의 랜더는 대출 승인을 하기 전에 감정사를 고용해서 집의 파악을 보통 하죠. 가치를 파악하는데 거꾸로 내가 팔려는 입장에 한번 고용을 해본다는 소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볼 만한 일이죠. 감정사는 주택의 기본적인 측면서부터 특이점, 특장점, 또 단점 모두를 파악하고 또 주변에 있는 비교가 가능한 주택까지 고려해서 감정의 결과, 리절트를 보여줍니다. 이 감정사는 주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공인된 전문가로서
집의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어디를 좀 보수를 하면 예상의 가격이 좀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이어 입장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쳐서 가치 기준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모기지가 필요하다면 렌더의 지시에 따라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홈 어드바이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달러에서 한 500달러 정도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집을 팔려고 하기 전에 시세를 알아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중고차를 팔려고 할 때에도 내 차의 기준에 맞게서 연식에 맞게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의 시세를 아는지 이 부분이 있는 점과 또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내놓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처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거, 또 관계 기간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점의 오늘 영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뉴욕키다레쌤의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늘 좋은 소식 속에서 기쁜 결과가 있으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